반갑습니다. 올해 농사가 어땠어요? 많이 따졌어요? 네, 올해 많이 따졌 작년하고 비교해서. 작년보다 약 한 5% 정도 됐어요. 5%? 네. 작년에 완전히 대박이었잖아. 계속 대박 나야죠. 그래서 이제 수확이 언제 끝나신 거예요, 이게? 10월 4일 날. 올해 그 이제 진행하시면서 또 뭐 어려움 같은 거 없었어요? 어려움이 많았죠.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네, 우선 흙성이 힘들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깍지가 또 조금 나오더라고요. 깍지가? 깍지가 나오고, 금년에 그 흙성이, 흙성 뭐, 이게 흙성, 흙성어 그렇게 밑 갈라진 게 약 한 5% 정도 나오는 5%. 것 같더라고. 예. 흙성어인데 왔는데 잡힌 거예요? 잡았죠. 잡았으니까 수확을 하는 거지. 일반 지금 보면은, 이런 데 이렇게 찍어봐요. 보면은 그 나주에서 금년에 몇 분이 아주 굉장히 광작하는 분들이 오셨었어. 뭐 그분 말로는 뭐 직장을 그만두고 백화니 뭐 2만 평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관리하기 때문에 왔다 이게 자기 매양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솔직히 그 동영상을 보고서 자담 들어가서 여기를 물어서 온 거예요. 근데 봄서부터 열심히 오더니 한동안 안 오더라고. 근데 이제 수확할 때 어쨌든 했는데 큰일 났다 이게 여기서 왜 그러냐 하니까 나주 지역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게 여기서. 아, 문제는 뭐 나주뿐이냐 전국적이지. 근데 무슨 문제냐 했더니 봉지 속에 자꾸 흙성이 꽉 찼고 수확해 보니까 그리고 그 순나방이라 찍어가지고 크다는 건 전부 다 떨어진다 이게. 거기 유기농 아니 관행 관행인데 그래서 왜 관행에 약을 좀 철저히 해야지 그러냐 했더니 했는데도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때늦은 때에 반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흙성을 봉지 시기 전에 흙성 없는 것만 심은 거 아니에요. 금년에 흙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봉지 안 신 사람도 많잖아요. 요 주변에도 아예 봉지를 하나도 안 심고 접은 포기한 사람이 거네. 포기한 사람이 몇이에요. 근데 봉지 씌웠으면은 그래도 그때는 깨끗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깨끗한 것만 씌웠으니까. 네. 근데 봉지 씌고서 이제 이게 관리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흙성이 너무 심하고 좀 낫다는 건 전부 다 순나방이라 쏴가지고 수확할 게 별로 없다 이게. 그래서 여기 어떠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봉지를 까봐야 알지만 뭐 나라고야 없겠냐. 그렇지만 그렇게 심히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올해 봉지 깠을 때 흙성 나온 거 몇 프로나 됐어요? 프로 수까지는 몰라도 거의 좀, 없다? 예, 프로 흙성하고 밑 갈라진 게 5% 미만 될 거예요. 이제 장가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점령으로 다. 여타의 주변의 농가 흙성 피해보다는 현저하게 작은 게 작은 거잖아요. 그죠? 글쎄 없애야 되는데 작다는 건. 아니 완벽한 게 어딨어. 욕심도 많으셔. 잎사귀 멀쩡한데. 그러면은 보통 이 그 저기 막 흙성 잡으실 때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약간 변화된 건 없습니까? 금년에 조금 지난해보다 변화를 많이 했어요. 어떤 거? 내가 이게 선초고 다이나를 쓰는 게 면역이 생겼나 안 듣고. 원래 선초 다이나는 과수해서 끝내주는 건데. 근데 이게 옛날엔 잘 들었는데 안 듣고 안 듣는 게 아니라 자꾸 재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발을. 완치가 안 되고 그 재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여기서 그 잘 들어도 갖다 써봤는데 이게 흑살님 거 잘 들어. 흑살님 거 안 듣더라 했더니 이제 파워진달래를 같이 써라. 파워진달래. 그래서 뭐 선초 다이나 파워진달래. 파워진달래, 네. 잘 들어. 잘 들어.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백동 맥대 이제 전에는 하나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두 개 시계를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이제. 농약을? 네, 진하게. 진하게. 네. 거기다 이제 백동 삶은 거? 아니, 그냥 넣었어요, 삶지 않고. 삶지 않고 어떻게 넣어? 그냥 불려가지고. 불려가지고? 쉽게 막걸리에다 불려서 그냥 주정이다 울겨서 그냥 넣은 거예요. 근데. 몇 리터나? 이제 내가 넣고 싶으면 내가 넣는 거예요. 원칙이 없으니까. 이게 넣고 싶어서 넣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넣는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어째 그 이게 한 번에 다 안 되더라고, 보든지 보면. 그 보면 또 겨자기는 게 있어. 털보자 쓰고서 막 겨자기는 게 있어.
그럼 조금 더 넣는 거예요, 낙번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500리터 한 저기에다가 그러면 선초 한 병, 다이나 한 병, 진달래 한 병, 어? 아니 그렇게 안 넣고. 안 넣고? 선초고 다이나 넣고 백동을 그 양을 천을 넣느냐, 1500을 넣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치우고 일에 걸러서 다시 이제 잘 들어오고 하고 진달래하고, 진달래하고 백동을 먼저 천을 넣었으면 이번에 1500을 넣는 거야. 그렇게 세 번, 네 번 교체하니까 이게 없더라고, 걸레가. 그럼 어느 놈이 1등인지 모르네, 지금. 그렇지, 이게. 네. 1등을 잡아놔야 되는 건데. 아, 근데 그거는, 그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무난하게 오신 거네. 그래서 올해 까봤을 때, 가루깍지 들어간 게 몇 프로 나왔어? 그건 거의요. 거의 없이. 흑성도 거의 없고, 가루깍지도 거의 없고. 가루깍지 벌레는 뭐 0. 몇 프로 되려나 하고, 흑성하고, 흑성이 조금 있고, 뭐야, 밑에 터진 게 있고 해서, 그게 소량이 나오더라고. 작년보다 5% 증수했으니까, 뭐, 더, 작년보다 완벽해진 거네. 지금 이건 뭐지? 뭐지? 못 묻은 거지, 이거? 지금 잎사귀 묻은 게? 묻은 거야? 네, 허옇게 묻은 게. 아, 요거. 예, 탄산 칼슘. 아, 네. 후반계. 칼슘 연변시비 하려고? 아, 이게 저기, 보르대액을 썼어요. 아, 여기다가? 네. 보르대액을 7월 달에 썼는데, 이게 이응 안 떨어지더라고. 뭐가 안 떨어져? 아, 이 자국이? 예, 네, 이게 저기, 그게 뭐요, 고착제를 넣어서 쪄졌더니, 이게 가을까지 가는 거예요. 이 봉지 안 썼으면 상품성 확 떨어졌겠네. 그죠? 그럴지도 모르는데, 이게 그, 보르대하고 606을 한번 좀 써봐라. 나 쓰고 싶은 생각은 계속 있었는데, 쓸 시간이 없어. 평상시에 안 쓰다가 이제 보르대하고 한번 친 거네. 네, 친 거예요. 그래서 청운 보르대액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 특허냈다고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천대로 타는 그 농축 보르대액이 있어. 이게 500cc를 500에 타는 거야. 그건 뭐 보르대액 같지도 않아 이게. 그래서 그걸 쓰라고 해서 내가 그 약값이 비싸가지고 그때 그래도 써봤는데 크게 효과 있는 걸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저 사과도 그렇고. 하도록 근데 한번 써본다 해가지고서 이제 실은 보르대액보다 기계질을 내가 쓰고 싶은 생각이 다분히 많은데 혹시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저기 뭐야 실험을 해본다고 해서 못 했는데 생육기에 기계질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양반이 그 이제 그 저 유기재배 12년 차거든. 감하고 사과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고착제가 문제가 된다는 걸 깨닫고 그걸 갖다 고착 대신에 전착제로 기계질 1리터만 샀다는 거예요. 근데 난 놀란 게 사과에 쳤는데 자국이 하나도 없어. 보통 석계 보르덕 치면 다 이렇게 되거든. 허옇게. 그래서 막 닦아내고 막 날리시잖아. 그거 닦는 그 기계까지 나왔잖아요. 그거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거? 까치. 금년에 배 까치가 지금 한 개가 없어. 아니 근데 저 어떤 사람이 저렇게 똑같이 따라했더니 막 했는데 효과 하나도 못 봤다 그러는 거야. 나한테 지랄지랄 하는 거야. 효과 확실히 있는 거죠? 네, 확실히 있어요. 하세요, 저. 진짜 있지? 있어요. 악수, 보증해. 네. 악수하고. 근데 이제, 저거 하나로만은 아닌 것 같고. 그 이유가 또 뭘까? 이게 이제, 그 까치가 비린 거를 싫어하잖아요. 비린 거? 네, 비린 거를 싫어해요. 아, 생선액비야. 생선액비. 아미노산. 그거를 그 차에다가, 그 생선 아미노산을 많이 쓰면은, 이 봉기 사이로 그 자국물이 들어가서 때 같죠? 여기요, 쩔어.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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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안에 꼭지에 여기가 가마솔로마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 상품성이 없지. 근데 이거를 저기 이걸 과를 키우기 위하고 맛을 누르게 해서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냄새만 풍기 위해서 약간을 집어넣는 거야. 아, 간간이 몇 배 정도? 그것도 뭐 자기 양이 가는 것도 자기가 허 넣으십니다. 넣는 거. 살짝만 넣고서 그냥 치는 거야 그냥. 아 농약 방지할 때? 예. 그냥 계속 좀 많이 치는 거네? 이렇게 조금씩을 넣던데 그 냄새가 여기 치고 나면 비린내가 약간 며칠 동안 감더라. 까치가 하나. 그럼 이 전체 면적에 이 망도 아무것도 없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보면 그 생선액비를 갖다가 농약 쓸 때
한 1000배? 아, 1000배도 아니고 한 2-3000배 될 거예요. 2-3000배? 그러니까 1톤에 그냥 한 1000짜리야. 그러니까 조그만 나이롱방 자전거 있잖아요. 조금 갖다 넣고 하는 거죠. 그냥 2000배 정도. 네. 항상 그렇게 해서 가끔마다 생선액비 냄새를 풍겼더니만 그 효과와 저 옷 효과가 병행이 되어서 까치가 100% 나왔다. 대박이네, 대박. 올해 까치피 엄청 많이 나왔거든. 이 까치 하나 이거 덜어 떨어진 거는 이게 이제 이게 덜어 그 뭐야 저기 순나방 덜어 먹은 게 더 있더라고. 아직 없는 건 아니고 떨어지는 게 그거에 있어서 몇 개인데 이게 뭐 하나도 안 주셨는데 이거 뜯나 그거. 이제 이거 까치 때문에 위에다가 막 난리. 그거 저 지난해 말씀하실 때 탄저하고 부패가 가장 큰 문제다 말씀하셨잖아. 엄청 크죠. 올해는 어때요 피해가? 그래서 올해는 봉기를 100% 쉬었어요. 이거 다 봉지 쉬었다 뺀 거야? 예. 이게 뭐 제목이 뭐지? 품종이? 저기 후지. 후지. 아 그래가지고 현재 이 보르덱은 몇 번 친 거예요? 한 번. 한 번. 한 번을 7월 달에. 예, 7월 달에 한 번을 쳤는데 양을 좀 많이 냈어요. 양을? 예. 그 사람들이 늘어난 양에 배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7월 달에 두 번을 치라고 하더라고. 7월 10일 아니로. 근데 7월 초에 두 번 칠 때는 그냥 한 번에 두 번 칠 걸 다 집어넣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묻었는데 사과는 별로 표시가 안 나네요? 사과는 봉지 씌웠다가 벗기니 아, 봉지. 아, 그러니까 봉지 씌웠다 하니까. 네. 아, 그렇구나. 봉지 씌웠다 벗기니까. 뭐 이게 그, 저기, 그 잎새 노랑 잎새서 그저 떨어지는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패 탄저 때문에 네. 보르덱을 치신 거 하신 거잖아, 그지? 부패 탄저도 그렇고 잎 놓치잖아요. 아 낙엽병 때문에. 네. 평소에 견문이 낙엽병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았잖아. 근데 그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해서 보르덱을 갖다. 네. 내가 볼 때 이제 보르덱을 치시는데 짜고 안 나는 걸 치시면 더 대박이겠다. 그래서 이거 친 거 보고서 엄청나게 따라서들 했어요. 여기 이제 와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 보르덱 안 썼더니 왜 썼느냐, 뭐 때문에 썼느냐 해서. 아니, 뭐 농사 짓는데 무슨 원칙이 있느냐. 그치, 좋은 좋은 거지. 네, 그냥 이거 쳐보니까 잎새도 좋고, 잎새도 두툼해지고, 빳빳해지고, 이게 쫙 퍼지는 게 아니고, 오므러들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서 쳤다. 근데 이게 보면 보다시피 이렇게 잎을 다 따서 그렇지. 봄에 나온 초엽도 안 떨어졌잖아, 이게. 초엽도 안 떨어졌어. 이게 봄에 잎새 밀고 나올 적이 나온 잎새인데 그냥 가을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근데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지. 지금까지 보르덱에 엄청 빠진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많이 봤죠. 그러니까 자국이 나지 않게 하시는 방법을 해가지고 적당히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봉지를 안 쓰고는 나는 내 경험으로는 무농약이 안 돼요. 예, 내가 몇 년을 봉지 한쪽은 쓰고 한쪽은 안 쓰고 몇 줄은 쓰고 몇 줄은 안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안 써주니까 무시고 그랬는데 봉지 쓴 거는 거의 피해가 없는데 봉지 쓴 거는 어떤 피해가 없는 건가? 탄저 부패가 없어요. 충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사과요? 아, 충 털어 있어요. 뭐 어떤 거? 이쪽이 쏘고 들어간 게 있대. 늦게 우측이 그 바퍼서 방귀를 못해서 그런가.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이걸? 아 이거는 저 차가 다 지나다가 근처에 대한 건 거고. 이렇게 보면 저 펄레가 파고 들어간 게 있어요, 이게. 아 그런 게 단간이. 나머지 뭐 혹진물 같은 거는 그런 게 없고. 진딧물은 이제 옛날 같지 않고. 그건 저 이제 쉽더라고 이거는 이제 뭐 유화제가 이제 강력하게 받쳐주니까 자다모일 자다모일을 진입을 생겼으면 몇 리터나 쓰는데 뭐 그렇다고 많이는 안 쓰는데 뭐 한 2.5리터까지는 썼어요. 500에 500에 근데 자다모일도 그 내가 새로운 거를 했는데 자다모일을 쓰면은 그 담아서 그에 쓰면은 우에 그 무슨 부유물질 잡고 또 흰색 이렇게 막 저기 두부 했을 때 우에 뭐 붙듯이 체류 걸러면 다 빠져나가는데 보면 항상 그 여과 되면 물이 떨어질 자리에 거기 이렇게 막 저기 거품처럼 막 올라가지고
그게 계속 지저분하게 뜨는 거예요. 그게 별 새끼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접고서 저 그 슈가버블 같은 그런 오일을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문해서 이제 해달라고 했더니 가격 차이가 나는 게, 그래서 가격 차이를 그 엄청나게 다운 시켜서 그걸 이제 썼는데, 그게 이 나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배입세고 사과입세고 뭐 오그러들거나 타는 게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3년 묵여뒀다가 그 오일이 떨어졌어. 그래서 아, 이거 한번 한 3년 됐으니까 써보자. 아깝잖아 그냥 버리기는. 이게 뭐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금년에 그것은 그런 현상이 싹 없어졌어. 오일을 3년 써시키니까 훨씬 좋아졌다? 아니 뭐 물에다 탔는데 위에 뭐 이렇게 엉킴 현상이라는 게, 아니 맨 처음에 자담을 해서 썼어도 엉킴이 생겼다는 거. 생겼지. 근데 수정을 3년 시켰더니 네? 그게 없어. 그게 없어졌어. 네. 아. 그래서 야, 이거 확실히 좋구나. 숙성을 시키니까, 네. 자담 오일을 숙성을 시키니까 훨씬 네. 좋아졌다. 그 오일을 3년, 자담 오일을 3년간 숙성 시켜줬으니까 전에 약간 엉기는 문제가 없어지고 다들 네. 좋아졌다. 그게 뭐 진드물 같은 게 굳이 많이 안 써도 그냥 싹 나가는 거야. 그냥. 숙성을 3년 시켰더니. 네. 그래서 아, 이게 좀 약간의 그 저기 숙성 기간을 늘려? 이 자연 자재라는 것은 약간의 숙성이라는 것이 필요치 않나 하는 것이 이제 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슈가버블 같은 거 썼다가 이제 자담 오일 3년 숙성시킨 거 쓴 거잖아. 네. 그 서로가 비교했을 때 그 진딥을 방지 효과가 어떤 게 더 센 것 같아? 아니, 그거는 3년 숙성시킨 게 낫지. 더 나아. 네. 3년 숙성시킨 걸 500에 2.5리터. 네. 이거 지금 그 저 슈가버블이나 일반 그 내가 주문해서 만든 오일은 유화제는 확산제하고 확산시키는 거고 전체를 이렇게 도포시키는 거 저기 파고 뭐 이런 저기 빗물이 안 맞는 그런 데까지도 확산이 잘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쓴 것이지 내가 이것을 뭐 벌레를 잡았다나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 저기 자담 오일은 3년 숙성시킨 걸 쓰니까 이 뭐 뜨물이니 뭐 흑진대물 이런 것이 생상에 이렇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느꼈어요. 우리 3년 쓰는 거 안 써봐서. 엉킴 현상이라는 게 없어요. 네.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엉킴 현상 생겼다는 게 지금 물의 문제가 좀 있는 건데. 왜 그러지? 물도, 우리 물. 내가 전에 테스트 해봤었는데. 네. 물이 굉장히 좋은 물이에요. 그럼. 이쪽이 그 뭐예요. 안정섭이가 기계 준 건데. 물도 엄청 좋고. 이유가 없는데 그게 같이. 왜 그럴까? 황토형하고 터보는 엉킴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이건 나한테는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래서 자꾸만 그 쓰는 걸 주저하셨었구나. 맨날 그래서 주저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숙성된 걸 써보니까 이제 아 좋더라. 이것도 이제 배랑 비슷하게 선초 다이나에다가 백동 들어가 한번 쓰고. 아, 똑같이 써요. 똑같이 써요. 다시. 전에는 배약 따로 사과약 따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한 가지 약 가지고 폐사 그냥 다 해버려요. 선초 다이나 백동 자담 오일 짬뽕 그다음에 한 번은 이제 진달래 다 좋아 뭐 이게 흔들 잘 들어 잘 들어 한번 잘 들어 지그재그 지그재그 그래서 균도 제거하고 충도 제거하고 그렇게 하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의외로 금년에는 그 홍로 홍로도 전에는 그게 되게 힘들었잖아 다 버렸죠 다 버렸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이 다 땄어 와 이유가 뭘까 지난해도 고르도 보로도액체 소른가 보로도액도 썼지만은 하여튼 올해는 그 방제 기간을 더 짧게 했어요. 며칠? 5일, 6일. 5일, 6일. 네. 그러면 그게, 매번 자담유황 들어갔던 거예요? 아니, 저 자담유황은, 아니, 자담유황도 들어갔지만 자담유황도 매번은 아니고 두 번 걸러, 뭐, 한 번 걸러. 어떻게, 500에 몇 리터 정도? 1.5로만. 1.5로만. 네. 아.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짧게 해서. 네, 짧게. 저 홍로는 거의 무농약 불가능하다 그랬잖아. 다. 근데 지난해부터 이게 거의 이제 완벽하게 되더라고. 아, 그 이유는 방제 기간을 짧게 하니까 됐더라. 네. 그 거의 100% 땄어요? 네, 100% 땄어요. 대단하네, 대단하네. 야, 그거 돈 됐겠는데? 아, 돈 되지, 그러게 말이야. 네.